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시기를 이 점진적 과정을 다 거치도록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도 땅에 심자마자 열매 맺는 식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열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커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그 새들이 와서 머문다. 그래요. 동물은 안 그런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처음부터 딱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고 밥을 먹는 그런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다가 이것이 점점 자라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성숙의 단계.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비정상입니다. 만일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성경이 다 이해되어지고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되어지고 들리고 기도가 팍팍 나오고 그런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성장통을 겪어요, 다.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 상처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말씀이 풍성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삭, 처음에는 싹,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그건 원칙이거든요. 그거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원칙인데,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원칙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발화를 하면서 이삭이 되고 거기서 이렇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신앙의 연조도 5년, 10년 됐는데 변한 게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뀐 게 없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세례받고 권찰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잖아요. 네, 좀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이 다는 아니지만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다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교회에서 검증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검증 없이 직분자를 세웁니까? 그런데 직분에 걸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목사가 직분은 목사인데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마음도 좁아가지고 막 그러면 걸맞지 않죠.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는 믿음과 변화와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나름대로의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크리스찬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What's the matter with them? Why did not grow and mature? 이분도 they have a long Christian. As a long Christian, they have a position in the church. Deacon, deaconess, senior deacon, elder, pastor, senior pastor, like this.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변화도 없고 성숙이 없냐? 그럼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원인.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external reasons.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살아가는 조건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부딪히니까 믿음이 성숙을 잘 못한다 이게. 두 번째는 인터널 레슨스, 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나예요. 예, 네, 나. 내게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우리가 교회 직분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왜 변화도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세 가지, 원래 네 가지인데 문제가 있는 밭 세 가지를 말씀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씨가 밭에 떨어져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 밭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설명을 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갑니다. Matthew chapter 13, verse 19. Jesus interpreted that parable to sowers. 자,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와서 뿌린 것을 곧 길가에 뿌린 자다. 예, 길가 같은 말. 이 길가는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딱딱한 그런 길. 네, path, roads,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마음, 그런 길같이 견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길가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숙하지 않지? 내가 교회 선택을 잘못했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안 읽고,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못 받아서 그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디냐? 내게 있다. 네. 내 마음이 어쩌면 길가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굳어 있다네. 굳어. 마음이 굳어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아무리 그 길가 같은 굳은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이 가도 믿음이 안 자라요. 20년이 가도 항상 그 모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치 우리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혹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 이게 뭐냐? A lucky place. Lucky place. 우리말 성경에는 돌짝밭이다 그러는데 lucky 뭐죠? Rock. 바위 아닙니까? 바위.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 보니까 rocky place. Fell on the rocky place. Some seed. 어떤 씨가 이렇게 바위 같은 그런 곳에 떨어지니까요. 씨가 내리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이게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냥 뿌리채 뽑아요. 그게 뭐냐? 깊이 없는 신앙이다. 마음이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일일비하는 거죠.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너무 격차가 큰 거죠. 감정이다. 믿음이 아니라 감정에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시덤불.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가시 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예,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마음은요, 이 마음 속에
그렇게 다들 염려,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의심, 미움, 다툼, 증오 이런 마음들이 막 그냥 가시덤불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막혀버려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은 것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못 자라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그러면 아담은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따먹고 제 아내가 저에게 줄 때, 그때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제가 함께 먹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교육시키지 못한 거 제 탓입니다. 뱀에게 꼬임 당한 그 아내를 제가 혼내지 못한 것도 제 탓입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도 나와 함께 한 저 여자. 아내라고도 안 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네가 그랬냐? 아니요. 저 뱀이 와가지고 저를 막 꼬였어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뱀이 1차 오고 2차 오고 3차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미혹했어요. 뭐죠?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멈춰 있을 수 있어요. 20년 교회 다녔는데 그냥 멈춰 있다니까요. 내가 아직도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어? 내 믿음이 성장했는지 성숙했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자신이죠. 여러분 상태는요,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 덮으면 안 됩니다. 아이, 괜찮아. 괜찮아. 뭐, 저 집사님도 그러고, 뭐, 저 안수 집사님도 그러대. 장로님들도 그러대, 뭐. 나는 뭐 평신건데, 뭐. 그러면서 그거를 덮잖아요? 핑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솔직하게. 이걸 다 드러내야 돼.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가면요. 다 뺏어요. 성경 하나만 줍니다. 시계도 다, 네, 다 여기 놓으세요. 다 연락하지 마세요. 아무 데도. 그리고 지금부터 당신과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 영성훈련 가면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하냐? 토해내는 거, 토해내는 거. 에, 해가지고 토해내.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그게 영성훈련이고, 그게 내적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성훈련 뭐 그만두고 돌아도 내적 치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묻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묻어놓으니까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되고 날짜만 가고 우리의 괜히 직분만 하나하나 더 받게 되고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고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아이, 괜찮아. 이건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 괜찮아. 어떤 분들은 자기를 그걸 뭐라 자위해요. 자위. 자위란 말은 스스로 위안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열심히 봉사하니까 괜찮겠지?
아니거든. 그 봉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예요, 별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헌금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헌금과 내 신앙은 별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덮지 말고 다 드러내세요. 아, 내가 예수 믿은지 예배당당인데 20년인데 내가 이래가 되겠나 말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 그러면 제가 얼굴을 보니까 상당히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다들 휴가 갔는데 나도 휴가 나갈 걸 괜히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된소리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 휴가 나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볼 걸 괜히 그랬다. 방법이 있죠. 말씀에는 언제나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요, 기경해야 돼요. 우리 한번 얼른 찾읍시다. 호세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12. The book of Hosea, chapter 10, verse 12.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바로 옥토가 묵은 땅을 기경한 밭이 그 옥토입니다. 옥토. 옥토는 그 묵은 땅, 딱딱한 땅 이런 것을 다 갈아엎은 것이 바로 옥토예요. 옥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죠. 기경해야 돼, 기경. 우리의 묵은 밭이 기경되지 않고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밭을 기경해요. 아멘.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우리의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신앙의 연조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야지 세상의 거추스러운 거추장스러운 그거를 입고 막 내가 모인 것처럼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경의 도구가 딱 두 가지 있는데 빠르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 갈아엎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름 청소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그 금연하는 사람들 보면요, 금연침도 맞고 뭐 손가락도 이렇게 찔러 이게 잘려가지고 혈서 쓰더라고요. 금연, 그러면 혈서 쓰면 뭐래요? 3일 뒤면 또 담배 피는데. 술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을 아무리 안 마시겠다고 아무리 뭐 각서를,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각서 30장 쓰더라고. 소용없어요. 각서 써도 열흘 뒤면 술을 또 마셔. 열흘은 길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께 모든 걸 맡기고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고 금식하니까요, 어느 날 담배 냄새가요 역겨워가지고 먹고 역겨워가지고 막 역겨워가지고, 맞죠? 예, 담배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못 살았대요. 그 옆에서 막 술 냄새를 맡으면 그 처음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처럼 오비 막 이런 거 냄새 맡으면 목사님 입맛 타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기를 해. 나도 입맛 좀 타시고 말만 나와도 입맛 타시니까 물 마시잖아요. 아니죠? 입맛 다신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술,
오비, 뭐, 처음처럼, 막 이런 거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금식하세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제가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니까 살고 있는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를 섬겨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 거듭나지도 못했냐? 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예수 믿다가 왔냐? 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다 왔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냐고요.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큰 도구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도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진짜 킹덤이에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병 고침,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건 유사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유사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도 세례, 회개였어요. 회개. 중요하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당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다. 확실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회개합시다. 뭘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회개가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회개는 안 하고, 그 문은, 회개의 문은 통과도 안 하고, 우리는 계속 뭘 달라고 뭐가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무런 준비 없이, 회개도 준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네. 준비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축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회개도 안 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미신이고 샤머니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